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잔디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초창기 영상에도 잔디밭을 막 그리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조금 그 영상보다는 약간 디테일이 들어간 이파리를 좀 위주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레몬옐로우로 약간 윗부분에 밝은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칠해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연두빛이 감도는 그런 시네바그린이라는 컬러를 적당히 섞어줍니다. 그래서 잔디밭이 이렇게 묘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톤을 깔아줄 때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의 그런 결을 살려가면서 톤을 깔아주고요. 옐로우 톤에서 점점 그린 톤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채색을 합니다. 시네바그린에서 바로 그냥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주면 진짜 짙은 그런 녹색의 느낌이 나오거든요. 거의 이 정도까지도 짙은 느낌으로 쭉한 번씩 깔아주고요. 그냥 대략적인 그냥 나뭇잎이 뭐 잔디밭이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저는 이제 중간 톤의 시네바그린 톤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정도 톤이 됐다고 싶으면 시네바그린은 이제 작은 이런 세필 붓을 한 4, 5, 3호 정도 되는 붓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이파리, 잔디밭이 보이는 그런 이파리를 살짝만 중간 톤으로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무작정 바로 톤을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은 그림이 한결 단순한 느낌이 나면서도 톤을 먼저 맞춰주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모드를 만들기 전에 그 묘사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붓끝을 이용해요. 그래서 시네바그린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묘사가 쭉 된다고 싶으면 약간 나이프를 사용해 볼게요. 되게 끝에가 뾰족하고 얇은 얇고 작은 마름모꼴 이런 모양의 나이프인데요. 약간 뾰족뾰족한 얇은 그런 잔디밭의 그런 모습들을 한 개씩 한 가닥씩 이렇게 마치 획을 긋듯이 이렇게 짜잘하게 올려줍니다. 나이프는 주로 제가 외도의 이런 기법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왜냐면은 밑에 물감이 너무 위에 물감이랑 좀 뭉개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 나이프로 좀 찍어서 올리면 이런 자잘한 터치나 점 같은 것들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각도도 있지만 이런 각도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풍성한 그런 터치감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이 정도가 됐다면 이제 저는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을 지금 시네바그린에다가 살짝 섞어서 이대로 그냥 쭉 생각보다 좀 너무 선이 좀 너무 두껍게 나왔는데
진짜 얇게 하고 싶으면은 이 레이어가 다 마른 상태에서 미디움을 좀 타서 린시드나 이렇게 그런 오일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서 쭉 묘사하시면은 얇은 그런 선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쭉한 번씩 이렇게 자잘한 터치나 이렇게 면을 잘 사용하시면은 좀 깔끔하면서도 유사감이 되어 있는 그런 풀 잔디들을 유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시네바그린이랑 섞었어요. 그래서 좀 색이 너무 진하네요. 그럴 때는 그린을 좀더 넣어서 주변 색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쭉 잔디밭에 획을 긋듯이 하늘하는 앞부분에 약간 이런 방향도 있고요.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 단계는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묘사 단계인데요. 이런 단계가 재밌어지면은 그 다음 묘사 단계도 되게 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계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어떠한 그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단계를 올라가는 느낌. 그렇다고 뭐 묘사를 안 하고 뭉뚱그려서 그림을 그리는 게뭐 단계가 낮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단계는 약간 디테일한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 단계로 들어가는 이 정도 느낌으로 올리실 때는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선을 좀 간략하면서도 좀 살짝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면은 꼼꼼한 묘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간 단계 톤으로 자잘하게 나뭇잎이 아니라 잔디밭을 나이프 위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붓을 살짝 바꿔서요. 요 뒷부분에 있던 그 옐로우 톤의 밝은 톤은 약간 화이트랑 섞어서 조금 풀 사이사이에 나 있는 그런 약간 들꽃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약간 밝은 톤을 이용해서 전묘화하듯이 이렇게 딱 끈적끈적하게 딱 올라오는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묘사가 들꽃이나 뭐 임파스토 기법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적절히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너무 뭉탱이로 쓰지 말고 적당히 조금씩 사용하시면 좀 풍성하면서도 볼거리가 있는 그런 잔 터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밑에가 외도내시기 때문에 밑에 색이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올립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좀 너무 휑한 것 같아서
얇고 넓적한 여기 끝을 이용해서 살짝 시네바그 흰색이 많이 들어간. 근데 반다이크도 많이 들어갔어요. 색으로. 찍어주듯이.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캔버스 한 켠에다가 아니면은 풍경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파리를 그리고 또 이렇게 잔디밭을 그리실 때 한쪽에다가 한번 살짝씩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살짝 올라와 있는 자잘한 그런 자잘한 그런 잔디밭의 한 일부를 마치 그 개체 묘사하듯이 살짝 묘사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